네. 네. 지금 한 네. 81g? 네. 800g 정도. 800g? 네. 그러네. 800g 네. 정도 나가네. 네. 생각보다 많이 빨리 수확하시네. 15일, 6월 15일로 날짜죠. 그럼 얼마 안 남았네. 한 보름만 더 있으면 되네요? 네. 그럼 보름 있다가 목요지 꼬리장터도 이거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나가야지. 아직 가격은 안 정해졌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애플 수박은 지금 그 몇 평 정도 해요? 400평. 400평? 네. 400평에 지금 4,000주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4,30이 한 12,000개 따겠네요? 12,000개에서 8,000, 만 개 정도 따겠다. 그렇게 못 딸 것 같아요. 한 5,6,000개 딸려나? 5,6,000개? 여기 하얀 테이프인 게 15일경에 네. 나올 거고, 네. 곧빨간 거는 한 열흘 더 있다 나올 거고. 왜 달라요? 수정된 시기가 틀리니까. 근데 크기는 비슷해. 네. 근데 나중에 달리는 게 더 빨리 크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거 애플 수박이 인기가 좋더라고. 이렇게 이제 막 크기 시작하네. 아, 나는 이렇게 길게 위로 가는 줄 알았어. 아이, 너무 귀엽다, 이거. 아, 위로, 이렇게 아래로도 늘어뜨리는구나. 아. 단단해서는 표시해 놓은 건데. 귀여워. 이거 그때 주렁주렁 그때 주희 씨네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도 예쁘네, 뭐. 자, 딸기 수확 처음 하는 중. 너무 예쁘죠? 근데 이거를 딸기 수확해서 집에 가는 중. 아우, 까마귀 왜 이렇게 울어?